네, 안녕하세요. 저는 37년 동안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다가 6년 전에 이곳 가평군 소량면으로 귀촌을 한 사람입니다.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전원 생활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전원 일기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전원 생활을 또 계획하고 계신 분들,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여러분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우선 저희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면서 저희 동네를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동네 중간을 흐르고 있는 설곡천입니다. 아주 물이 맑고 깨끗하죠. 이 설곡천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과 우측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건물은 저희 마을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설곡리 마을 회관이 되겠습니다. 마을회관 바로 옆에는 설곡리 노인회관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즐겁게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. 또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바로 옆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이번에 또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. 네, 이 건물은 우리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 잣이라든지 농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는 산촌 생태마을 농산물 가공 공장이 되겠습니다. 이곳은 저희 동네 청년회 사랑방입니다. 청년회 회원들이 이곳에서 또 회의도 하고 또 모여서 여러 가지 또 친교를 나누는 장소가 되겠습니다. 제가 오니까 이게 반갑다고 난립니다. 이 댁도 아주 양지 쪽에 잘 지으셨습니다. 집 앞에 이렇게 맑은 물이 흐르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이 집도 서울에 사시는 분이 귀촌하기 위해서 지으신 집인데 아주 양지바른 곳에 잘 졌습니다. 아주 멋지게. 저희 마을은 이렇게 아직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친환경 그 재배를 하는데 우렁이 농법으로 그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상당히 밥맛도 좋고
비싼 가격에 이렇게 팔리기도 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볏짚을 겨울에 소 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닐로 포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. 소 사료가 되겠습니다. 저희 동네는 이렇게 서울에서 사시던 분들이 귀촌에서 새로 집을 지은 멋진 그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또 반면에 이렇게 옛날 원주민들이 사시는 그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렇게 옛날 주택들도 많이 있습니다. 네, 이 집은 아주 유명한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. 이 집은 1995년 9월 달에 신문에 크게 보도되었던 그 가평 UFO가 나타났던 그 집입니다. 그 후에 여기서 사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살지 않았었는데 작년도에 서울에 계신 분이 이 집을 사서 다시 깨끗하게 수리해 가지고 지금 작년 10월쯤에 입주를 하셨습니다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지금 뭐 하고 계세요? 아, 손두부 만들고 있어요. 네, 아이고 이거 오래간만에 보는. 근데 네. 콩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아침부터 두부를 만들고 계시네요. 네. 우리 동네에서는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모습도 살아있습니다. 이렇게 아주 옛날 주택과 또 새로 지은 그런 주택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옛날 모습하고 또 요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겠습니다. 동네 한가운데 또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. 동네 그 돌아다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집집마다 이렇게 개를 한 마리씩 다 키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는 그 한우 농가가 되겠습니다. 한우를 많이 키우고 계신데 저희 동네에 한우를 키우시는 농가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. 주로 이렇게 논에서 지은 그 벼를 생산하고 나면은 그 남은 볏짚을 소 먹이로 사용하고 또 이렇게 소의 그
해설문은 또 다음에 논밭에 뿌려서 이렇게 그 유기농으로 이렇게 또 사용하는 그런 그 순환 농법을 그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이 댁은 그 2년 전에 기존에 있던 옛날 가옥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새로 입주를 하셨습니다. 우리 그동안에 이 시골에 와서 2년 반이 되셨다고 그러는데 한번 2년 반 동안 여기 와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? 좋아요. 공기 맑아서. 공기 맑아서? 예. 또 다른 거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? 다 좋아요. 다 좋다고요? 여기 보니까 특이한 게 있네요. 연탄을 이렇게 사용하고 다 쌓아놓으셨는데 아주 옛날 돌담이 아주 그 보기가 좋습니다. 옛날 주택인데요. 지금 이런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 또 바로 옆집 맨 또 이렇게 새로 지었는데 예쁘게 또 어르신이 한 분 살고 계십니다. 이 집은 2년 전에 서울에서 귀촌하신 댁인데 집을 아주 멋지게 잘 지셨죠. 예, 저희 동네 전체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. 아주 산으로 둘러싸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말입니다. 예,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대부분의 주택에서 태양광 시설을 해서 전기를 충당하고 있습니다. 이 태양광 시설은 한 가정당 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400만원 정도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. 요즘 대부분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. 이 댁도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데 네, 이 댁은 그 청계를 사육한다고 해서 한번 왔는데요. 청계는 굉장히 비쌉니다. 그 계란도 하나가 1,0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는 또 특이한 닭이 있습니다. 이게 꽁같이 생겼는데 금계라고 합니다. 금계가 있습니다. 예쁘죠? 예, 이 댁은 TV에 여러 번 소개돼가지고 유명한 그런 저 주택이 되겠습니다. 옛날 주택을 리모델링 해서 살고 계신데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멋지게 아주 잘 꾸며 놓으셨네요.
그렇게 옛날 농가주택을 사셔서 조금만 수리를 하면은 이렇게 멋진 주택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그런 집이 되겠습니다. 이 댁은 그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 똘이농장입니다. 그 똘이라는 개가 아주 유명해졌죠. 똘입니다. 똘이가 반갑게 지내요. 이 댁은 최근에 서울에서 귀촌하신 분이 지은 주택입니다. 아주 멋지게 잘 세워놓으셨습니다. 저희 동네에 있는 유일한 슈퍼마켓입니다. 네, 이곳은 작년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. 요즘에 태양광 발전소가 곳곳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동네 유일한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습니다.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. 집집마다 또 닭을 키워서 계란을 또 생산하기도 하고 닭고기도 또 직접 생산하기도 합니다. 예, 이 댁은 오래된 집인데 아주 양지바른 곳에 잘 지어놓으셨습니다. 바로 옆에는 또 결혼주택 건축을 하기 위해서 대지 조성을 해놓은 곳입니다. 이 건물은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인데 아마 카페를 하기 위해서 지은 것 같습니다. 마을 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옵니다. 하루에 다섯 번 마을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. 이 건물도 서울에 사시던 분이 귀촌하기 위해서 지은 건물입니다. 이 건물은 예술가가 살고 계신 건물인데 아주 특이하게 잘 지은 것 같습니다.